안녕하세요. 원자재 가격이 세네 배가 올라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야반도주한답니다. 뭐 원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이미 계약해서 납품해야 되는 납품 단가는 정해져 있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야반도주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뭐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시중금리가 7% 8%가 올 하반기에 될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7% 8%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분위기,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예측, 그리고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올 하반기에 시중금리가 실제로 7%에 도달했는지 8%에 도달했는지 맞냐 틀리냐 보다 실제로 올해 7, 8%, 내년에 10%, 내후년에 뭐 10에서 12% 이렇게 전망하는 그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시중금리가 10%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닌 거죠. 대출을 3억 내면은 이자를 3천만 원 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자를 3천만 원이면 월 250만 원입니다.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낸게 3억에서 5억을 그냥 냈습니다. 뭐 제가 잘 아는 가까운 지인도 5억가량을 냈어요. 뭐, 그 친구는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인데 5억을 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5억을 빚을 냈다라고 하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든 뭐든 다 팔아서 빨리 빚을 없애려고 할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러진 않고 있죠. 예. 근데 뭐, 각자 개개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주제넘게 나서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기꺼이 얘기할 순 없죠. 뭐, 5억을 빌렸으니 대출 이자를 5천만 원 내야 되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 것 같은 거죠. 뭐, 몇몇은 엄마한테 손 내밀어서, 엄마 아빠한테 손 내밀어서 뭐,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당수는 감당 못할 거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크게 큰 금액을 땡긴 이들은, 빚낸 이들은 이미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먼저 땡겨서 받아서 아마 비트하거나 연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더 드는 거죠. 앞으로 시중금리가 10%가 넘어선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주변에서 아비규환, 경매 파산, 몰락이 현실화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뭐 앞으로 한 3, 4년 뒤쯤이겠죠. 한 3, 4년 뒤쯤에 대거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는 부동산을 쳐다도 안볼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 아, 부동산은 더 이상 오를 리 없구나. 지하가 없다, 땅끝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일 거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내려가고, 뭐, 나중에는 뭐,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뭐, 흔히 재테크업계에서 얘기하는 모피 투자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세가가 3억 8천인데, 매매가가 뭐 3억 7,500, 3억 8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층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아파트의 고층은 뭐, 3억 8천 전세. 근데 저층, 뭐, 1층짜리, 뭐, 4층짜리 이런 것들은 뭐, 매매가 3억 7천,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대거 그러면 갭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들까요? 아니면 아예 쳐다도 안 볼까요? 쳐다도 안 보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참 웃기는 거죠.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희한하게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욕심 부려서 집을 살려고 하죠. 반대로 집이 많이 떨어지고 많이 내려가면 사야 되는데 반대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쳐다도 안 보는 게 사람들 심리라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주식은 뭐 물타기를 하잖아요. 떨어지면. 근데 부동산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심리가 더 많이 작용하고 주변의 언론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따라가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할 때쯤 되면 대려 미분양이 많이 생겨서 그때는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분양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뭐딱 그때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아져서 뭐 미분양이 터져 나올 시기이기 때문인 거죠. 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민간 분양들도 되고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할인 분양하고 뭐 30%, 40% 할인 분양은 기본일 것 같고 뭐 발코니 뭐 무료 확장이든 아니면 가전제품 지원이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면서 어떻게든 물량을 소화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경매 물량이 폭증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때가 되면 적어도 지금은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것에 쳐다도 안 봐야 되겠지만 그럴 시기가 앞으로 한 4, 5년 뒤에 오면 그때는 아주 느긋하게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갖고 싶어 하는 물량을 정말 싸게 살려고 움직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견디고 버텨야겠죠. 생업을 잘 유지해야겠죠. 이 시기 때 쓸려 나가지 않게끔 어떻게든 잘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견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웃나라 일본처럼 소비를 여러 군데를 골라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난달에 제가 이제 슈퍼를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를 이렇게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A 슈퍼에서는 뭐 딸기를 사고 B 슈퍼에서는 사과를 사는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그때는 딸기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는 딸기가 뭐한 팩에 6,000원인데 뭐 B라고 하는 슈퍼마켓에서는 뭐두 팩에 9,000원 하니까 한 팩에 4,500원 꼴이니까 좀더싼 곳으로 옮겼던 거죠. 물론 과일은 가격만 보고 가기 어려운 게 품질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비싸고 싸고가 이렇게 정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겉으로 들어봤을 때는 잘 모르니까 물론 그렇게 이제 계속 쇼핑을 했던 거죠. 뭐 이래저래 가격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격을 비교해서 이제 고르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갔던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집값 사정은 정해져 있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렇게 변했던 거죠. 뭐 앞으로 바깥에서 이제 식사하는 외식이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좀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과거보다 인간관계도 많이 줄어들고 이래저래 뭐 대비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생활에 대한 대비가 이제 있는 거죠. 앞으로 시중금리가 10%가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질 텐데 그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거는 빚이 있냐 없냐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번 시기에 무리하게 빚을 지는 이들은 헤어날 수 없는 거고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금융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좀 못하더라도 자기 분수보다 조금 못하게 지내면서 이번 시기를 잘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이 정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중에 살아남으면 버티면 견디면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무리한 사람들이 다 뱉어내는 그런 부동산 자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다 썰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잘 숨죽이고 근검절약하고 착실하게 지내면서 대비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시중금리 10%의 시대에 많은 기회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뭐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5억이던 게 지금 현재 호가가 17억, 18억 가고 있다고요. 3배 이상 뛴 거죠. 2억짜리가 8억, 10억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10억이라고 호가가 나와 있는 것들이 다시 2억으로 내려가고 17억, 18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시 5억으로 내려가면 무리하게 뭐 9억, 10억에 11억, 12억에 빚을 내서 산 이들은 몰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발 사달라고 비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인 분양하고 뭐 무이자 얘기하고 뭐 엄청난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싸진다. 기다리면 싸지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정말 싸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5년 동안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 기다리는 것만큼 싸지는
기회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